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가운데 오늘 20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또는 죄가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리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짓 또는 죄가 조금도 없는 진리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짓 없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우리 배우 어머니는 막 달려오셨는지 막 더우셨나 봐. 네. 하여튼 저 최근에 저희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제가 누구라고 말안 하겠어요. 좋은 일도 있고 어저께는 그 어떤 그 청년이 나이 먹은 청년이 요 며칠 어떤 나이 먹은 청년이 뭔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뭐 당연히 진리 안에 거해서 그랬죠. 참된 진리 안에 거한 그 기쁨 때문에 요 며칠 굉장히 이렇게 기쁨에 사로잡혀서 사는 걸 보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17장 22절에서 25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호영이 내게 주신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나 아들 예수가 저희에게 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왜 주었냐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것 같이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개념을 지금 저희도 하나가 성도들도 저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근데 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그럼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연합의 개념인데 성도들은요, 각각이 인격이 달라, 그죠? 성도들 하나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데 그 인격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연합이에요. 이 땅에서의 연합.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들이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른데 서로가 다른데 하나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대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볼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성부도 성자랑 인격이 구별된다. 근데 어때요? 하나로 영적인 개념으로 신적 어떤 그 신적인 그 차원에서 하나가 되고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하나가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정확한 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이 다른데, 어저께도 제가 그랬어요. 인천에서 오신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서른 살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구별된 존재인 걸 알았대.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을 못했대. 왜 말을 못했냐니까, 이단 될까봐. 괜한 얘기 들을까봐, 괜한 얘기 들을까봐. 어? 괜한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있잖아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소통이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듯 이제 이분이, 이 두 분, 제가 얘기했었죠?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내가 방언을 했는데, 제 권면을 따라서 방언을 중단하고 나서,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고. 바로 그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남편을 있잖아요. 남편은 처음부터 방언이 싫었대요. 그냥 막 주절거리는 게 싫었대. 근데 상담하러 와서 아내가 영적으로 안 좋아서 상담하러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팔수 목사님이 현대방언이 가짜라서 그냥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적으로 코드가 맞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7년째 됐나? 7년? 상담한 지? 7년째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야. 그리고 10월 9일인가요? 10월 9일 될 거예요. 10월 9일. 10월 9일 날 그 아드님이 영적으로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25절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신 죄 하나 없는 아버지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요. 거짓이 전혀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결점의 존재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의롭다는 건요, 이 의롭다 또는 의로우심, 이건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성부께서 죄가 없는, 거짓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존재예요? 여러분들,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 성부께서는 진리 자체다. 예,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이다. 거짓말을 안 하세요. 거짓말을.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이 비록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어부들 또 그런 자들을 통해 쓰였기 때문에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있잖아요. 이 굵직한 하나님의 그 이 역사에 대한 개념은요. 성경책이 오류를 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가까이 한다는 건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멀리하면요, 예,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자, 우선은 삼일차 하나님의 그 무결점, 거짓 없음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이요. 우리 재용 씨.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쓴다. 죄를 범하지 말래, 죄를. 이거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랑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죄에 대해 경고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와요, 죄가 나와. 욕심은요, 죄를 만들어. 여러분들, 욕심 내려놔요, 욕심. 이 죄가 커지면,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한테. 어? 우리가 죄를 불리우면요, 죄를 불리우면 망한다고요. 망한다고. 근데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래. 자,
제가 그 최근에 유튜브에 영상 올린 게 있죠. 한번 믿으면 그 나라 간다는 사람 2단이라고. 분명히 누군가가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뭐 누구는 그럴 거예요. 누구는 아유 여러분 아카스 목사님 조회수가 뭐 10회 뭐 50회 100회 뭐 70회 뭐하러 올려요? 뭐하러 올리다니? 한 사람이 보는데. 아니 하나가 보는 게 왜요? 문제 있어요? 한 영혼의 목숨 걸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초반에 저한테 그러셨거든. 아 그럼 또 음성 넣는 분들하고 또 오해하실 텐데. 예. 주님이 저한테 초반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제 마음에 한 영혼의 목숨을 걸라고. 한 영혼의 목숨을 걸라고. 저는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저도 제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천명 만명 목회해야지 그러고 나왔다니까 신학교를. 근데 필드에서 있잖아요. 실제 개척을 해서 기도자리에서 주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목숨을 걸라 이거예요. 한 영혼의 목숨을 걸라. 그러고요 그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늑대가 온대요. 늑대가 달려온대. 늑대가 네 주변에 늑대가 달려온대. 늑대가 너를 포함해서 너희 가족 네가 아는 사람들 다 씹어 삼키려고 늑대가 온다. 늑대가. 저는 그때요 그 늑대가 제 주변에 늑대가 설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빨리 차릴수록 영적으로 손해를 덜 봐요. 우리 영적으로 있잖아요 시간을 끌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다 서두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서두를 건 아니지만 이게 게을러서도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자가축사를 안 해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거쳐간 영혼들 가운데 자가축사 제대로 안 한 사람 다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함 너희를 피하라 주님 명령입니다. 자가축사는요 주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쉽게 말하면요 귀신을 몰아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축사는요 성도의 기본이에요. 축사를 안 하게 되면 보세요. 축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있잖아요. 누구나가 있잖아요. 악령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들어왔다면 뭐 하겠어요?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 마음을 변질시켜요. 말씀을 변개시킨다고. 말씀을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한다니까. 그런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이 잡혀요? 악령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 축사는 나를 늘 점검하는 거야. 성령의 물로 늘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게 없나.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축사하면요 아픔 나와. 눈물 나와요. 그래서 이 축사 안 한 사람들 다 떠났다니까. 그리고 여기 다니면서 그냥 이 사람들도 듣고 저 사람들도 듣고 이 채널 듣고 저 채널 다 떠났어. 여기 설교 집중하는 것도 부족해. 시간이 없어. 그렇죠? 여기 설교 집중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집중하세요. 성경. 이 성경에 집중하는 사람 다 나왔어. 자, 우리 계속 봅니다. 계속.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그렇게 그냥 2000년 전 사도들이나 저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죄. 그리고 여러분들 축사를 왜 해야 되냐면은 귀신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한 가지 있잖아요 초점이 뭐냐면은 죄짓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 있는 것도 죄야. 축사 안 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려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을 대적하라. 안 하면요. 죄라니까. 어? 몰아내야지. 자,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죄를 범하지 말래. 죄를 범하지 말래. 어? 한 번 두고는 영원한 구원인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칼빈주의랑 2000년 전 사도들의, 특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랑 있잖아요. 이게 적대 관계야. 어? 한쪽은 괜찮대. 한쪽은요, 거룩하대.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또는 변호자란 게 있대, 변호자. 우리를 변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죄가 없는, 거짓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있잖아요. 다른 있잖아요. 잡다한 있잖아요. 잡다한 종교책을 보면요. 그 신이 뭐 의롭다, 거룩하다, 없어요. 없어. 아니,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성경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꺼봉이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 여러분들, 얼마나 이 길까지 오면서 무시당한 줄 알아요? 저희 아버님. 아유, 수연아, 사업 잘 되냐? 사업? 3장 5절. 지은이요, 지은이. 그가 우리 죄를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호들갑 떨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여튼 다들 힘내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그렇게 미워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랑 뒹구는 자체가 미워가지고, 그러려면요, 원죄의 삭스 잘라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과의 고리를 끊어야 돼. 원죄는요, 사단과 하나 되는 고리거든. 사단과 연결된 아주 단단한 고리를 끊으려면 원죄를 끊어버려야 돼, 원죄를. 왜요? 원죄 때문에 사단이랑 딱 달라붙었거든, 그냥. 그냥 내밥이에요. 사단 입장에서 원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은 내밥이야, 내밥. 그러니까 사람, 주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미워하셔서 오셨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응? 있잖아요. 어? 우리가 뭐 싸울 의지를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응.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십자가가 앞으로 지은 죄를 다 씻었으면요, 제가 쉽게 말할게요. 앞으로 지은 죄를 다 씻었으면 여러분들 술 앞에서, 음란 앞에서, 이 세상 정욕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어요. 그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요. 아니면 타협할 것 같아요. 타협하지. 왜요? 다 씻겼는데 뭐하러 싸워? 대충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씻겼으니까 대충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씻겼는데 막 싸워요? 한다니까.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만한 사람은, 이 칼빈주의도 거룩을 얘기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 같은 강도가 아니야. 제 강도의 만분의 일입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죄 짓지 마세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칼빈주의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이 말고리가 내려가요. 왜요? 다 나가니까. 지금 장로교 안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최소 짧은 기간 동안 3분이는 나가요. 3분이는 나가. 왜요? 자기의 신념이 깨지니까. 그동안 술과 타협하고 음란과 타협하고 세상 전욕과 타협했는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간대. 그래 여러분들 자유로워요. 두려워. 두렵잖아.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교회를 떠나게 되죠. 잠이 와 여러분들? 잠이 안 오지. 그래서 거룩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우리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죄 자체가 없대요. 죄 자체가.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14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무결점, 죄 없음, 거짓 없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성준이요, 성준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래요. 여러분들 성령이란 이 호칭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들 거룩이 뭔지 알아요? 무결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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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의 이 거룩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다. 근데 우리한테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성도인 너희도 거룩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거룩한 행보를 걷기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무결점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 무결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아멘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근데 어떤 최선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최선이요. 그러니까 이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피 터지게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래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근데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했대. 그럼 피 터지게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안 싸워. 자. 우리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래요. 무결점, 거짓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래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그랬죠. 거짓이 없다. 거짓. 근데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의 같은 뜻이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 거짓의 반대는 진리죠. 자. 우리 진리 되시는 우리 삼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로마서 우리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민시현님요, 민시현님. 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은 상극이에요, 상극.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진리를 품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 자체입니다.
참입니다. 참.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무결점이고 참이요. 참된 존재. 참된 존재. 누가 무슨 뭐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시비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라이 그죠? 라이. 라이.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네, 우리 라이는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은 10분이라도 무조건 있잖아요. 신약 말씀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예수께서 가라사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엄마 잘 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꼭 있잖아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소리내서 읽은 게 더 효과가 훨씬 크대요. 훨씬. 자, 학교 갔다 오고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엄마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 갔다 와서 가장 중요한 걸 하게 하세요. 학교 갔다 와서 게임해요? 땡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놀러 나가요? 땡. 학교 갔다 와서 학원부터 가? 땡. 학교 갔다 와서 밤부터? 땡. 예, 진짜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예, 밥 먹어서 이해가 돼요. 먹고 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집에도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도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학교 갔다 와서 아이에게 그거 하나를 놓침으로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믿어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말씀을 읽게 했다. 제 인생은요.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이 진리랍니다, 진리. 나는 거짓을 모른대요. 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대요. 나는 죄가 없대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땅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헤매는, 이 진리를 찾는지 몰라. 이 진리를 찾느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잡종교에 빠져가지고요. 헤매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들어왔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 얼굴 찡그려? 우리는 웃어야 돼. 우리는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저 우리 경민 씨, 내가 아버지께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로서 한마디로 성부께로부터 너희에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의 출처가 성부인 거예요. 성부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대.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보낼 보혜사, 상담자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성령께서 진리랍니다. 진리. 거짓이 없고요. 무결점이고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요. 부르면 부를수록 이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라는 게 멋있는 곳에 가면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있잖아요. 깨끗한 거리를 가면요. 나도 깨끗해져. 그리고 그 깨끗한 도시에 가서 살잖아요. 나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하물며 무결점의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나도 무결점으로 향하는 거예요. 무결점으로 살 수는 없지만 무결점을 향한다. 거룩해요. 거룩해져. 성령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세요. 청결케. 불러야 된다니까.
된다니까, 우리 아이가. 불러야 된다니까. 학교에서도, 너 교회 다니냐? 어, 나이야. 왜? 너 성령님 알아? 성령님이 뭔데? 야, 너 성부와 구별되고, 성령님도 몰라? 어, 그런 게 있었어? 어, 나 이제 교회 나간 지 1년밖에 안 돼서 모르는데 알려줄래? 어, 알았어. 다음에 또 얘기하자. 우리 아이가 성령님을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하자.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 성령님을 얘기해야 돼. 어?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 목회 처음 하면서 제가 성령님을 이렇게 그 예수님을 조금 옆에 두고 성부를 조금 옆에 두고 성령님을 너무 의지하니까 제가 속으로요. 야, 이러다가 이단 되는 거 아닐까? 야, 글쎄만 내가 어, 그 전에 다닌 침례교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교 목사님도 그렇고, 일산에서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데, 어? 기라사 같은 신학자들의 주장도 그렇고, 어, 나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르치지 않았지?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야, 이러다가 이단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부르면 부를수록,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냐면요. 제가 성령을 부르면 부를수록 확연하게 있잖아요. 드러나게 원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더 확연해지고 성령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은 내 마음을 정결케 하니까요. 깨끗하게 하니까 청결케 하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맑아지고요. 성부를 향한 마음이 더 밝아져. 말씀도요. 더 잘 깨달아져.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인데 사단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눈을 가렸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한 거예요. 확신해. 지방에 가서도요. 제가 얘기하면요. 저더러 이단이나 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3일째 얘기했잖아요. 어,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의견들이 다양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자, 우리 15장 우리 26절 봤는데요. 우리 성령께서도 진리이시다. 진리이시다. 자, 우리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요한 2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누굴 말해요? 이 장로는요? 바로 사도 요한이죠. 장로 나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그 부녀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1장 1절을 부른데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나.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장로인 나 요한은, 자, 중간으로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말을 끝에 하니까 이게 앞뒤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요. 장로는 내가, 나 사도 요한, 내가, 요한인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내가 사랑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내가 참으로 그 이 부녀와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나뿐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것은 그리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제가 헬라어 4번 보면서 헬라어 4부를 보면서 1절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4번으로 들어가니까 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나뿐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이 부녀와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시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포괄적으로. 거시, 숲 밖으로, 숲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숲 밖으로 나가면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 삼위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진리다, 진리다. 거짓을 말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책에 두 눈을 고정하면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감을 고를 때, 아내감을 고를 때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성경책을 얼마나 보세요? 글쎄 저는 뭐 일주일에 한 5분 봅니다. 달라. 형제님은 성경책을 언제 보세요? 저는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그때 보고 안 집에다 모셔놓습니다. 달라. 아 저는요 말씀을 자주 보는데 진짜 말씀이 정말 저를 변화시키고 아 진짜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 잡아야 돼.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지 확인해야겠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자 이제는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무결점이고 거룩하시고 진리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나 예수가 지금 성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은요. 계속 진리를 선포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는데 성경에서 계속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를.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성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45절입니다. 내가 나 예수가 진리를 말함으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진리만 말했어요. 참만 말했어요. 참만.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어? 그 이런 신을 우리가 왜 안 믿냐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이거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계속 진리예요. 진리, 진리.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아버지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라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러면서요, 또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했다니까, 진리를. 어? 당신이 진리이고 성부가 진리이고 성령의 진리시는데요. 그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다니까 진리를. 자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입니다. 자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칼빈의 5대 교리 한마디로 칼빈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 가운데 다섯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를 위해 죽으셨냐면 선택된 백성들만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가르침, 정말 중요한 가르침 다섯 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선택된 자들만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였어, 정말. 칼빈은 이단입니다, 이단.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이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단지 다수가 주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뿐이야. 그죠? 거부할 뿐이야.
이단입니다, 이단. 저는 아닌 건 아니에요. 이단이지, 뭐. 근데 여러분들, 총신대를, 여러분들, 제가 총신대에 입학을 하려고 했었거든, 한때. 총신대 앞에요, 서점이 있는데, 거기는요, 신학생들이 책을 엄청 많이 삽니다. 가니까, 제 책꽂이도 있어요. 칼빈. 칼빈 책이 있어요. 이 장로교는요, 칼빈을 떠나면 시체야. 근데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특정인들을 왜 죽으셨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 땅의 장로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비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교회에 침투하니까 능력이 나옵니까? 능력이 왜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행하시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럼 생각해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교리를 쫓는 장로교라고 여러분들 불신자가 와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나도 아닐 수 있겠네?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사건을, 그러니까 뭐랄까, 그거를 그 굉장히 있잖아요, 편협하게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 사건, 하나님의 섭리를 편협하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좁혀놓은 거야. 아, 이게 웬일이야, 정말. 저는 칼빈에 관심도 없어서 안 읽었는데, 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그게 떠가지고 보니까, 아, 그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이단이네, 이단. 어? 이단자.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 어? 내가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럼 왜 잃어버린 거야? 성령을 모르는 거야. 성령과의 연합이 이게 빠진 거야. 칼빈은요, 분명히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과 연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 자, 우리 13장 우리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바울은 계속 너희 믿음이 있니? 어?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거냐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보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래, 테스트하래.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인데 뭘 그거를 확증할 필요가 뭐 있어?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서 무수히 떨어졌다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자,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죄를 조금도 짓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는요, 계속 죄를 짓지 말래. 그렇게 그냥 죄랑 싸우려고 그냥.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려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뭐 선을 행하는 게 뭐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자, 8절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대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만 주장한다 이거. 우리는 진리만 세운다. 우리는 진리만 주장한다 이거. 진리만 증거한다. 진리를 대적해서 아무것도 우리 어? 영혼을 세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고 제자들이 진리만 내세우고 나팔 수도 진리만 내세우니까 여기 별로 없는 거야. 제가 방언만 있잖아요. 방언만 부정 안 했어도 여기 더 많이 왔다니까.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진리만 말할 겁니다. 예, 외로워도 괜찮아요. 저는 진리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떠나지 마세요. 같이 가야지. 다
떠나도 저는 괜찮아요. 다 떠나도. 그러니까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비유를 든 거예요. 제 곁에 아무도 없어도 저는 행복해요. 자,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 곁에 더러 다는 아니에요. 더러 많은 선지자들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외로웠습니다. 외로웠어. 자, 진리만 위한대. 진리만.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로 섬기고 차도 좀 사주고.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간만에 야외로 나갈 수도 있는데. 같이 마음을 합쳐 볼까요? 간만에 잉크를 두 분이나 지금 했네. 자, 기도가 빨리 끝나면 야외로 나가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 5장 19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미혹되어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난 성도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 형제들아 해놓고 너희 중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거듭난 형제들아, 너희 중에 거듭난 성도들, 너희 중에 미혹되어 귀신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난 자를, 성도가 진리를 떠날 수 있다. 거듭나도 사단에게 미혹되면 진리도 떠나고 주님도 부인한 겁니다.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거예요. 허단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서점에 있는 책을 다 사더라도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성준이는 어느 서점의 책을 다 살 것 같은데? 저는 저런 아이를 보면요. 여러분들, 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성준이를 보면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지금 이런 구원론을 얘기하느냐. 오늘 여기 또 나와요. 그죠? 형제라는 중에 누군가가, 성도 중에 진리를 떠난다. 이거 진리를 떠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이네요. 그럼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칼빈의 교리 가운데 다섯 개 교리가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한대요. 그게 하나님이 견인론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진리를 떠난 것도 하나님이 이끌었겠네? 여러분 이해 되세요? 야, 이거 하나님이 했겠네 이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럼 만약 멸망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었겠네? 하나님이 인도한 거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 먹었죠? 그것을 또 남편에게 줘요. 아담도 먹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첫 작품이야. 그리고요, 생명나무를 줬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줄 때는요, 믿음의 관계. 제가 이미 설교했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다. 근데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도록 내비둬요? 하나님의 견인론이네? 그렇게 따지면은, 전 인류를 멸망으로 떨어뜨린 법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에 따르면은, 온 인류를 죽인 법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당신을 죽여놓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겠다고?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담을 죽인 게 누구예요? 하와를 죽인 게 누구예요? 온 인류를 죽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견인을 따르면 아담을 죽인 건 하나님이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론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구원론을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퍼펙트하지 않아. 그러나 큰 맥을 잡고 있어요. 맥을요. 맥을. 저는 맥을 봤다니까. 맥을. 맥을 봤어요. 맥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울도 믿었어요. 성령이 임한 자라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버리잖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대마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예요? 미덕자인데.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건 그럼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네?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이마 저마 다 보게 하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그런 구원은 없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얼마나 많은 구절을 참고했는데 저는요 천국 가는 문제 앞에서 천국 문제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농담할 수가 없어요. 이 지명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농담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문제 앞에서 우리는 농담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칼빈의 오대교리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의 순종 없이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있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작은요 하나님부터 시작하고요 우리의 순종의 조미료가 들어가고 마지막은요 그 순종의 향기가 날 때 그를 은혜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아무 소용이 없냐?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박살을 내기 원합니다. 박살을 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단 소리를 들어도 저희 교단에서 탈퇴를 당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선포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구원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외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이렇게 남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탄식하시고 우시고 슬퍼하시지만 우리의 회복을 꿈꾸며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